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뭔가 붕 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확실히 장이 조금 뭐지? 장이 왜 빠지지? 요럴 때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결국 이제 지수 방어성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듭 계속 똑같이 말씀드린 뭡니까? 요 구간 100만 5천원에서 155만원 요 사이의 박스권은 계속적으로 뭔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위 혹은 주가가, 그러니까 즉 위든 아래든 움직일 때, 움직이기 전이죠. 결국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유일한 가격대예요. 왜냐면 10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 이제 냉정한 판단이 힘듭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 제발 반등해라. 아, 여기서 반등 나오려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한 고민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팔까? 어디서 좀 나눠서 팔까? 아, 내 욕심을 부려도 되나? 고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어디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아, 나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125만 원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난 조금 더 위로 볼 가능성을 내가 감안하면서 보유하겠어라고 할 때는 차라리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바꿀 것도 달라질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포스코 그룹 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포스코 DX가 지금 코스피 이전한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포스코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그럼 오늘 2차 전지는 왜 올랐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딱요 정도. 딱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가격대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더 욕심을 부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에서 나는 만족하고 나갈 거냐, 요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이거는 여러분들 보유자분들의 투자자 성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만 집중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뭐 어려운 건 없는 종목이죠. 좀 종목이 뭐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어렵게 볼 종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 어떻게 하냐의 차이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죠. 저번 주도 이번 주도 전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음 주도 당연히 저희는 뭐전 종목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또 책임감 갖고 리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하시면 한 주에 4개에서 5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수익도 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 교육도 받고, 그리고 종목 분석도 받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고,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지금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더 뭔가 나올 얘기가 있을까? 뭐, 이건 예시지만, 예시지만, 에코프로가 뭐 진짜 뭐 완전 뭐 조단위 계약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조 단위 계약으로는 지금 성에 안 찹니다. 이거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장난 아니게 나와야 돼요. 상상 이상, 상상 그 이상의 뭔가 호재성 기사가 나와줘야 그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더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좀 더 기다려볼까? 와 보다는 장중에 혹은 움직일 때 그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내가 요 정도까지는 이것을 고민해야지 뭐 더 나올 얘기가 없나 지금 에코프로 종목 분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보유자의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응만 계획을 세워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파란색 영어 주소 있어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창 뜨면은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